이섬 이름 기억하십니까? 세빛둥둥 섬. 이섬 이름을 듣고 아, 이 섬이지 하고 떠올릴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정치적 함의가 담겼다. 그게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기사죠. 네, 영어로 플로팅 아일랜드입니다. 둥둥 떠 있는 섬. 쓰리 라이트 둥둥 섬 이런 건 네. 사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닌가요? 그 호주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한번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다고 무려 1,390억을 들여서 만들었던 어떤 컨벤션 센터로 만들겠다던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자, 한강에 반포대교 옆에 떠 있는 둥둥둥둥 떠 있는 세 개의 구조물, 섬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바로 저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저곳을 방문한 건데요. 네. 원래는 사실 김황식 전 총리도 저 장소를 같이 시간차를 두어서 같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오늘 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정몽준 의원만 방문을 했는데 네. 저것을 왜 골랐을까요? 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게요. 저게 뭐 서울 한강 이런 게 서울시장에 나서는 정몽준 의원으로서는 관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저게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한 2011년 11월 이후에 네. 저그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저게 대표적인 부실 공사고, 대표적인 날림 공사고, 네.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 아주 그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돼서 지금 보시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흉물처럼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건데. 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야심차게 진행했던 사업인데 중단돼서 내부에서 보니까 뭐 공사 중인 모습처럼 그대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것을 이제 내가 시장이 되면 개발을 해서 네. 시민들께 돌려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움과 동시에 네. 박원순 시장과 한번 각을 세워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곳을 딱 방문하게 된 거죠. 각을 세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박원순 시장은 저거를 덮으려고 했고, 네. 저것을 오세훈 시장의 전 시장의 이 나쁜 선례로 네. 봤던 거고, 반면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저것을 살려서 한번 대표적인 명소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네. 박원순 시장과는 딱 각이 서는 장소인 것이죠, 저것은. 아, 그래서 세빛둥둥섬 저게 이제 오페라 하우스처럼 좀 고급 문화를 전시하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돈 있는 사람만 쓰는 시설이지 서울 시민 전체가 다쓸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세훈 시장이 너무 전시 행정하느라 돈 많이 썼다 이런 지적을 박원순 시장이 계속 예, 해왔잖아요.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네. 사실 그 코엑스라든지 네. 일산의 킨텍스나 이런 대규모 전시장들이 강남과 일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서울 시내 사람들이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 한강변에 저런 것이 하나 있으면 네.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공연도 볼수 있고 또 전시도 볼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추진됐던 사업이지만 네. 지나치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네. 박원순 시장이 저 사업을 이제 중단시키면서 네. 이제 생각 속에 좀 잊혀지긴 했었는데 네.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되면서 저 네. 사업을 다시 한번 꺼내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천차장 저게 이제 1,400억, 네. 1,390억 원이나 이미 들여가지고 지었다는데 네. 저거를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아예 조금만 더 돈을 들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면은 들여서 사용하는 게더 낫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반포대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긴 봤는데 그동안에는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영화 어벤져스2의 촬영 장소로 저곳이 딱 선정이 된 거죠. 아, 할리우드 영화를 서울에서 촬영하는데 네. 저곳에서 찍겠다고 했군요. 그렇습니다. 저곳에 이제 곧 찍게 될 텐데 네. 저게 이제 나중에 폭파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줄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저곳이 이제 저렇게 영화 장소로 사용이 되면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저게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거에 착점을 두고 정몽준 의원이 저것을 개발해야겠다. 도로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서울시장 예비 후보 선거전을 노린 양측, 김황식 캠프와 정몽준 캠프의 경쟁 계속됐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직 서울시장이라면 전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직 서울시장은 근무 시간 중에는 민간이 주최한 행사에 갈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박원순 시장 동선이 잘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시정하느라 사무실에서 자료도 읽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노출이 많이 안 되는데 박원순 시장도 다양한 좀 볼거리가 있는 좀 선거운동을 펼치면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역시 선거는 사람을 춤추게 하는가 봅니다. 정몽준 의원이요.
엊 저녁 상황인데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시 내에 있는 한 중학교죠.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선유중학교입니다. 네, 지금 소변기를, 스팀기를 이용해서 이제 청소하는 모습이고요. 네. 선풍기도 청소를 하고 있고요. 아, 요즘엔 저런 걸로 다 청소를 하는, 우린 다 벌레로, 예. 벌레로 닦았는데. 살균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으면 네. 병균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소독과 저걸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 군데를 많이 갔었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급식도 해주고요. 네. 새벽에 수산시장도 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청소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이 재벌의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고 네. 나도 서민처럼 나도 서민이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저런 장소 좀 쉽지 않은 장소 험한 장소를 다니면서 네. 이렇게 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선거철은 맞는가 봅니다. 자, 다양한 후보들이 다양한 정치 일정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던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모습 저희가 추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